마시고 물 좀 하세요. 어떻게 그런 거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더 뉴 아반떼 CN7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를 알아보게 되면서 아반떼도 같이 알아봤거든요. 뭐 셀토스, 스포티지, 코나, 그 다음에 투싼까지 알아봤었는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반떼하고 셀토스였어요. 딱 두 개가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아반떼 신종차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있는데 예약이 밀리기도 했겠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차기 때문에 아예 시승차가 없어서 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난생 처음으로 소카라는 거를 빌려서 타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승기를 찍고 있고요. 지금 연료는 풀 충전 상태로 받았는데 트립상의 게이지는 690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 전전 모델이었나? 전전 전 모델이었나? 아무튼 그거 탔을 때는 악셀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RPM만 붕 올라가다가 쭉 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도 렌트카였는데.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뭐 안전 때문에 뭐 이게 악셀 딜레이가 있게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딜레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딜레이가 너무 심하니까 악셀을 어느 정도 누른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진짜 이 차는 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반떼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요즘 아반떼 N라인 나오고 N 나오고 이래저래 하면서 아반떼 잘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고 그리고 요거는 타면은 손해는 안 보는 차라고 생각했어요. 풀옵션을 때려도 손해는 안 보는 차라고 생각해서 풀옵션을 때리려고 때려서 살려고 N라인까지 바라보게 됐죠. N은 그냥 불필요하니까. 자, 근데 지금 딱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서 골목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못 바꾸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체가 조금 별로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물론 골프를 타다가 이거를 타서 체감이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이 정도는 좀 심했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사실. 텅텅거림이 얘는 그냥 막 요철만 지나가면 텅텅거리네요. 뭘 텅텅텅 뭐 움직이면은 통통통통 이게 약간 쇼바 스프링이 먹어주는다는 느낌이 없이 얘가 스프링이 띠용 하는데 그거를 쇼바 자체가 다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붕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띠용. 지금은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코너를 조금 50km 정도로 돌고 있는데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 자체가 브레이크를 잘안 밟는 스타일이거든요. 미리미리 뭐 차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감속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꾹 브레이크를 밟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IC나 JC 빠져나갈 때 크게 쭉 돌아나갈 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뭐 100km로 가다가도 한 80km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쭉 돌아나가는 스타일인데 50km, 60km로 했는데도 렉스턴 스포츠보다도 더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별로네요. 골프하고 당연히 비교하면 욕먹겠지만 골프를 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돌아나갈 때 아, 역시 세단이야. 역시 안정감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좀 별론데 이런 느낌이 크게 듭니다. 일단 싸 보이는 거 치고는 허접해 보이는 싼 느낌은 아니에요. 옛날에 싼 차에는 진짜 막 개허접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세련되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반떼 가지고 풀튜닝하는 그 유튜버 보면 핸들이고 뭐고 막 가죽 핸들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씩 싸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차 자체를 좀싸 보이게 만드는 거지 전체적으로 큰 틀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구성 이런 것들은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시트 착좌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뭐 3만 킬로도 안탄새 차이기 때문에 가속할 때 그리고 엔진의 사운드 이런 것들 굉장히 미션하고 이제 체결돼서 부드럽게 나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부드럽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 경차를 제외하고 살수 있는 가장 엔트리급의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풀 옵션이었으면은 N라인으로 2,600, 700 정도 됐었나? 그 정도 선으로 사기에는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 물론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차도 없어요. 만약에 경차 풀옵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반떼가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타는 게 맞다. 빠릿빠릿하고 이런 맛으로 타는 거니까 스포츠 모드로 다니는 게 뭐랄까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반떼는 사실 리뷰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믿고 사는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픽업트럭 타는 사람들끼리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픽업트럭이 이거 쌍용 렉서스 스포츠가 아 승차감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픽업트럭은 픽업트럭으로서 타야 됩니다. 그것처럼 아반떼는 아반떼로서 타야지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좋아 이거. 어쨌거나 점수로 주자면 이게 엔트리급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점수는 80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민첩하고 가성비 좋고 운동성능 괜찮고 다 괜찮은 거. 다만 만약에 내가 이 차를 탄다면 깡통을 사더라도 최소한 서스펜션 튜닝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CN7을 탄 유리나무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